안녕하세요. 푸른사우입니다. 정말 간만에 영상으로 모습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도 간만에 찾아뵙는 건데 좀 특별한 걸로 첫 영상 스타트를 찍으려고 굉장히 특이하고 좀 놀라운 걸 한번 준비해봤어요. 뭐냐면은 여기 보이는 얘들 있죠. 얘네가 제가 얼마 전에 구한 엘리게이터가 치어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태어난 지 12일 된 애들이요. 겁나 크죠. 12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제 손이랑 비교해보면은 작은 애는 뭐 한 4cm 되고 큰 애는 뭐 5, 6cm도 있어요. 엄청 빨리 컸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얘네가 아니라 얘네랑 같이 태어난 애예요. 제가 따로 준비해놨거든요. 바로 지금 보이세요? 지금 제가 손으로 각도를 좀 보이게 살짝 만져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이게 명칭이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게 살아남은 게 세계 최초라. 이게 쌍두요. 엘리게이터가예요. 쌍두라기도 하기도 뭐한 게 머리가 두 개로 정확히 나눠진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눈이 네 개거든요. 지금 전혀 본 적도 없는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눈이 앞에 네 개인데 머리가 지금 분열이 되다가 만 거예요. 보이세요? 옆에서 보면 엘리게이터가인데 입이 이렇게 분열이 되다 만 거예요. 진짜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게 나온 건데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생겼어요, 보면은. 근데 이게 원래 나오긴 나오거든요. 쌍두 가아피씨가 나오긴 나오고 저도 몇 번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머리가 붙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머리가 완전히 분열이 돼서 나오고 그리고 먹이를 아예 못 먹어요. 이게 먹이를 먹으려면 입이 이렇게 닫혀야 되잖아요. 근데 입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요 사이에 아가미가 서로 붙어버려가지고 입을 못 닫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 폐업을 못해서 죽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지금 이게 산 거예요. 원래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저가 이제 제가 가아피씨 진짜 번식을 많이 했는데 번식해서 쌍두가 나왔던 거는 이거 말고 트로피칼 가아라는 애들 뿐이에요. 걔들은 몇 번 나왔는데 엘리게이터 가아는 제가 진짜 한 열 몇 번을 번식을 해도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이 쌍두라는 게. 근데 이번에 원래 쓰던 애들 말고 다른 애들로 번식을 했는데 원래 8살, 10살 된 애들로 번식을 했는데 이번에 2, 3살밖에 안 된 애들이 알을 낳았어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걔들이 이 쌍두가 10마리가 넘게 나왔거든요. 진짜 처음에 뭐 물에 방사능이라도 풀렸나 했어요. 이게 10마리가 넘게 나와가지고.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이게 그 중에 2마리가 지금 살았어요. 얘는 제 건강한 한 마리를 찐 거고 나머지는 먹이는 먹는데 중심 못 잡고 빙글빙글 도는 애가 있거든요. 걔는 지금 여기 안, 이제 안 꺼내놨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지금 산 거예요. 지금 사이즈도 별로 안 작아요.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이거 한번 사이즈를 전체 보이게 보면은 여기 같이 태어난 10일차 된 멀쩡한 노멀 애들은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데 얘는 작아요. 이게 성장도 하기 힘들고 호흡도 하기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력에 영향을 받은 건데 그렇다 해도 이게 지금 살아남은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아피씨 머리 두 개 달린 채로 살아남은 거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거북이나 뱀이면 몰라도 얘네는 이제 물고기다 보니까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가아피씨는 또 물속에서 호흡을 못 해요. 근데 호흡을 하려면은 그 입을 열었다 닫았다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살아남은 게 머리가 전부 다 제대로 분열이 안 되니까 입이 두 갈래고 눈이 네 개인데 그 아래 턱이 한 개인 거예요. 턱이 한 개예요. 아가미도 한 쌍이고.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거거든요. 지금 어이가 없죠. 지금 옆에 보이세요? 제가 이거 찍는다고 옮겨놨을 때 없던 건데 얘가 지금 싼 똥이에요. 먹고 배설도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사진도 같이 지금 첨부를 할 건데 어렸을 때 진짜 신기하게 생겼었거든요. 입이 지금은 뾰족해졌는데 그때는 둥그니까 이게 물고기가 아니라 무슨 외계인 함성 같더라고요. 무슨 UFO가 생겼었는데 여튼 그래요. 지금 이게 지금 12일차 된 건데 제가 봤을 때 한 40일차까지 살아있으면 살 것 같거든요. 그때 돼서는 이제 호흡 부분에서나 이런 거나 완전히 그 유어 때랑 완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자랄 거라 그때까지 이제 살아있으면은 진짜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안전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까지 살아남은 적도 없기 때문에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여기까지 살아남은 사례도 없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데 기형인 건 아쉽지만 그래도 그냥 살아남은 거 좀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엄청 신기하지 않나요? 저 지금 처음 봐요. 이게 일반인분들이 보시기에는 와 신기하다 하실 건데 물고기를 잘 하시는 매니아분들이 보시면 진짜 충격받을 일이거든요.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원래는 살아남은 사례도 없고 근데 지금 두 마리나 살아남은 거예요. 위에서 한번 봐볼까요? 위에서 보면 이렇거든요. 보이세요? 와 지금 말도 안 돼요. 이게 살아남은 게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큰 실수만 안 하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원래 정상적인 애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 근데 엘가가 머리가 두껍긴 하네요. 지금 배 빵빵거 보이시죠? 저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옆에 친구 먹은 거예요. 지금 오늘 실지렁이가 없어가지고 요즘 실지렁이 대란이거든요. 실지렁이가 없어서 먹이를 못 줬는데 옆에 친구 먹고 배가 저런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별게 다 나오긴 하네요. 번식을 많이 하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 보이는 요 쌍둥이 엘리게이터가 전 세계 최초로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 한번 찍어봤고요. 얘네 말고도 제가 그간 이제 근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보여드릴 보기들이 많은데 좀 바쁜 일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찍어놓은 건 많으니까 차근차근 편집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뭐 오늘 간만에 올린 첫 영상 여기까지고요. 조만간 또 다른 재밌는 영상 후딱 편집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힘내가지고 재밌는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편집하고 이제 편집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